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강재혜입니다. 오늘 우리 법원에서 의미 있는 판결 하나가 나왔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이 나왔는데요.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우리나라 법원에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여러 건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렇게 판결이 선고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승소 소식이 전해지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가운데 한 분이죠. 이용수 할머니는 살다 보니 이런 일도 다 있다. 너무 좋다면서 한동안 말을 잊지 못한 채 흐느끼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배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죄를 받아야 하는데 라고도 하셨다는데요. 우리 법원의 판결, 일본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겠죠. 이 재판 이야기 잠시 후에 최진봉의 시사따라잡기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월 8일 금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파주 센트럴 밸리 산업용지 완판 신화를 이어가 상업, 주거, 지원용지 투자의 기회 역세권 입지에 서울 문산 고속도로까지 남북경협의 수혜지에서 프리미엄 투자의 중심지로 거듭날 파주 센트럴 밸리 문의 1522-0844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선보 함께해요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파주 센트럴 밸리 산업용지 완판 신화를 이어갈 상업, 주거, 지원용지 투자의 기회 역세권 입지에 서울 문산 고속도로까지 남북경협의 수혜지에서 프리미엄 투자의 중심지로 거듭날 파주 센트럴 밸리 문의 1522-0844 평범한 일상이 포레나를 만나면 출근은 더 빠르게 휴식은 광교산 숲세권에서 생활 인프라는 완벽하게 한화 포레나 수원장안에서 가장 앞선 일상으로 특별한 일상의 시작 포레나 한화 포레나 수원장안 1644-5060 한화건설 1월 8일 금요일 라디오 오늘 1부는요.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하는 시간이죠. 한 주간의 시사 이슈 진단해봅니다. 최진봉의 시사포커스 잠시 후에 만나보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선 사라져가고 있는 동네 문구 문방구 살리기에 나선 청년들이 있습니다. 잠시 후에 레트로플레이 조화준 대표 연결해서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LNS 자산운용 조진희 이사와 함께 부동산에 관한 궁금증 풀어보는 시간 조진희의 부동산 매거진 이어집니다. 라디오는 생방송 놓치신 분들은요. 안동 MBC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최진봉의 시사포커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새해 들어선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한 주간 있었던 예. 시사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예. 오늘 법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죠? 네, 예, 그렇습니다.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이 났는데 위안부 예.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이 난 거잖아요. 네, 예, 그렇죠. 위안부 손해배상 소송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진행 중인 일본 정부 상대 판결은 첫 번째라서 더욱더 주목이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당연히 이런 판결이 나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지금 위안부 할머님들이 그 일본 정부를 상대로 우리나라 법원에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여러 건 있어요. 그중에 첫 번째 판결이고요. 또 13일 날 또 다른 판결이 또 있습니다. 네. 거기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뭐 일본은 계속 그렇게 얘기해서 국가 면제, 뭐 주권 면제라고 얘기하는데 국가 면제 원칙을 적용해서 예컨대 이런 거죠. 다른 국가를 소송 대상자로 당사자로 삼을 수 없다. 이게 이제 국가 면제 조항이거든요. 네. 이 조항 때문에 일본 정부를 대상으로 지금 이게 소송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이 다른 나라 정부를 대상으로 판결을 낼 수 없다고 주장을 했는데 네. 우리 법원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번 사건의 행위 자체는 일본 제국에 의해서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 행위다. 그래서 이게 국제 강행 규범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의 주권적 행위라고 해도 국가 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 이렇게 못을 박았거든요. 저는 네. 이게 당연히 맞다고 생각해요. 아. 반인륜적 행위를 한 일본 정부가 반성도 안 하고 사과도 안 하고 있고 어떤 보상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 법원이 이건 정말 반인륜적 행위이고 당연히 보상을 해야 된다고 판결을 내리는 것은 저는 국제법상의 원칙에도 맞다고 생각을 하고 일본의 반성하지 않는 태도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는 그런 재판이기 때문에 그런 판결이기 때문에 저는 의미가 더욱 크다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한 건뿐만 아니라 여러 건이 지금 소송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 같은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는데 이 자체가 결국 국제사회에 일본의 만행에 대해서 알릴 수 있는 기회도 되고 또 일본이 반성하지 않는 저런 태도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는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고 우리 재판부가 다른 판결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당연히 이렇게 나올 판결이었다라는 입장이신데 네. 일본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 법원의 판결인데다가 또 박근혜 정부가 네. 발표한 한일 위안부 합의로 위안부 문제는 해결됐다는 입장이고 네. 그래서 이번 판결이 나오자마자 일본 외무성이 남관표 주일대사를 불렀는데 정부가 판결에 일본 정부는 응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일본 정부는 그거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뭐 이미 예상됐던 것이고요. 일본이 네.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것도 본인들은 잘못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번 재판부에서 그 얘기도 했어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얘기를 했는데 이게 1956년에 맺은 한일 청구권 협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2015년대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 때였죠. 그때 위안부 피해자 문제 협의 했다라고 얘기하면서 거기에 다 포함돼 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불가항력 뭐 얘기하면서. 네. 재판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원고들이 손해배상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권 자체는 한일 양국이 1956년에 맺은 청구권 협정이나 2015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협의 적용 대상이 포함되지 않는다. 그 자체에 이 내용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다시 말씀드리면 이건 국가 간에 근데 우리 예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의하고 일정 부분 보상금을 받고 끝내자라고 얘기했던 범위 안에 개인이 침해당한 권리에 대해서는 아직도 청구할 권리가 남아있다고 보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이냐면 다시 설명을 드리면 위안부 할머님들이 거기에 동의했습니까?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박근혜 정부 때 그때 외교부 장관이 했던 그 행위에 대해서 동의를 했냐고요. 동의 안 했잖아요. 정부는 자기들 마음대로 그 당시의 정부가 자기들 마음대로 한일 간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그런 행동을 했을지 모르지만 피해를 당한 당사자들이 그 피해에 대해서 동의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합의 안에 그게 다 포함됐다고 보는 것은 그건 지나친 개인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라고 보는 거죠. 즉 재판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개인들이 갖고 있는 이 피해에 대한 보상은 아직도 유효하고 그건 충분히 법적으로 호소할 수 있고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영향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뭐 일본은 이 문제가 정치적 이슈화 되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 하는 거예요. 뭐 돈을 1억, 2억 주는 게 문제겠습니까? 제가 볼 때 일본은 그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국제 이슈화 되고 일본이 어쨌든 만행을 저질렀다고 하는 것, 반인륜적인 그게 국제사회에 공론화 되는 것에 대한 반발이기 때문에 네. 계속 그런 억지 주장을 할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지속적으로 법원에서 이런 판결들이 나와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국제사회 관점에서 봤을 때 많은 세계인들이 이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왜 이게 문제가 되는지를 계속 인식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저는 뭐 일본이 이걸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문제의 차원 아니라고 봐요. 우리 법원이 이렇게 명시적으로 판결을 내려주는 것 자체가 이게 얼마나 잘못된 행동인지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도 저는 이런 일본이 반응을 안 한다 하더라도 우리 재판부는 지속적으로 이런 일을 해야 한다고 보고 저는 또 우리 정부에게 지금 현 정부에게도 한마디 꼭 해드리고 싶어요. 이거 한일 관계 때문에 이런 문제 가지고 인권적인 침해를 당하고 아직도 피해를 당하고 정말 이 판결도 보지 못하고 숨을 거두신 많은 피해자분들이 계신데 박근혜 정부처럼 그전에 한일 간의 관계 개선이라는 이유로 이분들의 피해 보상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대처하거나 일본의 압박에 굴복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안 할 거라고 저는 보지만 네. 그런 행위는요 절대로 국가가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라고 봐요.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안타까움에 대한 표현이 있어야지 그걸 가지고 받아들이거나 일본의 압박에 불하는 뭐 저는 안 할 거라고 봅니다만 그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근데 강경하게 나가야 된다라는 건데 예. 일본에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러는 한국을 어떻게 믿냐라는 입장이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한일 관계를 의식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예. 향후 한일 관계에 영향을 크게 미칠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원칙을 지키면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정부가 사법부의 판단을 행정부가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삼권 분립이 일본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아니 사법부의 판단을 그럼 정부가 사법부한테 이렇게 판단하세요. 법적인 사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재판을 하는 겁니다. 사법부의 판사가 독립적으로 본인의 판단과 법에 의해서 판결한 내용에 대해서 행정부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런 판결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이거는 재판부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판결을 내린 거예요. 저는 그 원칙을 그대로 얘기하면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문제가 됐던 게 그걸 해결하는 걸로 행정적이나 외교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저는 발생했다고 보거든요. 그때 그런 합의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주장하는 것도 같은 원칙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사법부의 판단을 행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 사법부에서 나온 건 존중해줘야 된다. 그대로. 라고 하는 원칙은 모든 세계, 전 세계에 어떤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은 다 이해할 거라고 저는 봐요. 네. 그런 원칙으로 저는 나가야 된다고 보고 일본에 있어서 이 문제는 이 문제 나름대로 해결할 문제이고 다른 문제는 다른 문제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정치적 사안은 정치적 문제로 푸는 거지만 법적인 문제나 피해자가 있는 어떤 그 잘못된 행위에 대한 판결은 그 나름대로 가는 겁니다. 그 원칙을 계속 지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걸 분리해서 계속 대응을 해왔잖아요. 지금까지. 네. 일본과 관계 개선을 하지 않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일본에 대해서 잘못된 행동에선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그대로 수용하도록 만들어주고 물론 일본이 수용하지 않겠지만요. 이런 원칙을 지키는 모습을 가면 저는 한일 간의 관계가 물론 지금은 약간 삐그덕거리고 일본의 반발이 있을 수 있지만 크게 문제가 될 거라고 보지 않아요. 원칙을 깨트리는 순간 우리가 발목을 잡히는 겁니다. 그런 선택을 하기보다는 원칙에 맞게 움직이면 제가 볼 때는 당분간은 약간의 부협화음이 있다 하더라도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한일 관계는 크게 문제가 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이렇게 사법부하고 행정과 분리돼서 봐야 된다고 해도요. 일본에서 혹시라도 이 부분에 뭐 보복성 경제 제재로 간다거나 그렇게 네. 될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지 않을까요? 그렇죠. 뭐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근데 지난번에 우리가 그 경제 보복 당했을 때 생각나시죠? 네. 그때 일본이 경제적으로 우리한테 보복을 한다고 해서 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많은 피해를 봤나요? 초창기에는 걱정을 많이 했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 경제가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지나고 나서 우리 경제의 틀을 더 강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제품이나 소제품을 만들어내는 기술을 더 강화시켰고 우리가 또 우리 자체적으로 그런 기술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줬어요. 도리어.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원칙을 지키면 결국 일본도 우리에게 압박하는 수단을 사용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경제보복이라고 하는 것도 상호적인 거거든요. 예컨대 일본이 우리를 대상으로 경제보복을 하면 우리도 거기서 상호적으로 하는 거고 피해도 우리가 얼마나 받냐 일본이 얼마나 받냐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동일하게 피해를 받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제가 볼 때 일본이 또 다른 경제 제재를 가져오는 것은 자기들 나름대로 쉽게 계획할 수 있는 상황이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예전 지난번에 우리가 그 소재 부품 때문에 일본의 제재를 당하면서 걱정을 많이 했지만 그 피해가 그리 크지 않았어요. 그리고 네. 우리 자체적으로 그걸 보상 그걸 개발해낼 수 있는 기술도 많이 개발을 했었고요. 네. 그런 차원으로 본다고 하면 일본이 또다시 경제보복 카드를 들고 나올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혹시 뭐 경제 제재를 하더라도 그걸 네. 어떻게 이겨나갈지 방법을 따로 모색을 해야 되는 거고 위안부 문제는 또 위안부 문제대로 가야 된다라는 건데요. 네. 이제 다른 국내 문제로 좀 넘어가 볼게요. 얼마 전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 통합을 위해서 두 전직 대통령 사면해야 된다 이런 언급을 살짝 해서 큰 논란이 일었는데요. 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각계 인사들과의 새해 인사를 한 자리에서 통합을 또 강조해서 전직 대통령 사면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 하는 논란이 일고 있거든요. 근데 청와대는 뭐 절대 아니라고 선은 그은 것 같아요. 네,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거는 그 청와대 발표가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통합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이낙연 대표가 그런 말씀을 하시고 나고 통합 얘기가 나오니까 그렇게 뭐 생각을 할 수 있고 해석을 할 수 있지만 네. 통합을 위해서 사면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개념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사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맨 처음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사면권을 최대한 사용하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특히 네. 정치인에 대한 사면은 가급적 하지 않겠다고 물론 한 번도 하지 않겠다는 얘기는 아니었지만요. 그런 얘기를 했고 지금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요. 두 사람 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사과 한마디 한 적 없습니다. 네. 본인들의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죄가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사면을 합니까?
본인들이 죄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뭘 사면을 해준다는 거죠, 대체? 저는 이런 그 국민적 정서라든지 아니면 사면의 원칙이라고 하는 예컨대 판결이 완전히 끝나야 되고 진정으로 사과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그랬을 때 통합 차원에서 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이낙연 대표는 뭐 나름대로 본인의 판단에서 그런 얘기를 하셨지만 대통령이 사면권을 사용해서 조만간 가까운 시일 안에 사면을 할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보고요. 네. 사면을 하고 하는 건 또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야 돼요. 지금 아시는 것처럼 진보 진영이나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측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사면에 상당히 부정적이거든요. 네. 아까 말씀드린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성하지 않는 모습, 본인들의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모습, 이런 모습 때문에 국민들이 상당히 화가 나 있는 상황인데 사면이라고 하는 것을 정치적 이유로 한다고 하면 현 정부에도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낙연 대표가 하신 말씀은 나름대로 본인의 생각이나 본인의 대권 과정에서 이미지 형성이나 이런 부분이 영향을 미쳐서 그런 얘기를 하실 수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예컨대 대통령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저는 당분간 빠른 시일 안에 사면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사면 발언하고 나서 당원들로부터 공격도 많이 받았고 그중에 한 명이 이재명 경기지사예요. 반대 입장을 확실하게 드러냈는데 그것 때문인지 지금 더불어민주당 당원 게시판에선 이낙연 대표 퇴진, 이재명 경기도지사 출당을 둘러싼 찬반 투표 대결이 펼쳐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또 무슨 일인가요?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결국은 내부적으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논란이 일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저는 그래서 이낙연 대표의 사면 발언이 저는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사면 그러니까 이런 논란이 발언 자체가. 그렇죠. 네. 왜냐면 그 발언이 이런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네. 아니, 전체적으로 예컨대, 이낙연 대표 본인도 그건 말씀하셨어요. 당내 의견을 충분히 모아서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고, 본인이 판단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소신이기 때문에 그런 발언을 했고, 그 이후에 최고위원회 열어가지고, 또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마지막 나온 게 뭡니까? 두 가지 전제 조건을 얘기했잖아요. 뭐 예를 들면 판결이 완전히 끝나야 되고 두 번째 형이 확정돼야 되고 두 번째는 반성이 돼야 되고 이 두 가지 조건을 얘기한 게 발언하고 논란이 되니까 최고위원회 열어서 민주당 내에서 최고위원들과 논의한 과정에서 그런 경우가 나온 거거든요. 네. 결국은 이낙연 대표가 성급하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바람에 결국 내부적인 어떤 뭐랄까요 충돌 이게 일어나는 요소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대표가 그런 행동을 하고 말씀을 하실 때는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되고 충분히 내부적인 논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발언하는 게 좋다. 본인이 그냥 개인 정치인이고 그냥 대선 후보 중에 한 분이라면 뭐 얘기할 수 있지만 당대표잖아요. 당대표가 그런 말을 하면 결국 당내 여론이 어느 정도 다 수렴됐다고 사람들은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민주당 내에서 이런 분란이 일어나고 또 논란이 일어나는 거고 이게 결국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네. 저는 그 이낙연 대표의 그런 성급한 발언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고 앞으로는 무슨 발언을 하실 때는 그런 그 충분한 논의 또는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 그런 과정이 없으면 결국 이런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논란은 충분히 예상을 했을 텐데 어떻게 보면 성급한 그런 발언이었다라는 건데요. 또 얼마 남지 않았어요. 4월 7일 미니 대선이라고 불리는 보궐선거가 있잖아요. 네. 서울시장 보궐선거 벌써부터 후끈 달아오르고 있는데 현재 여권에서는 우상호 의원만 출사표를 던진 상황이죠. 여러 네, 인물이 그렇죠. 거론되고 있는데 한 분 한 분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지금 현재로는요. 현재로 거론되는 분은 사실은 세 분이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우상호 의원은 본인이 직접 출사표를 던진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박영선 장관이 네.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분은 1월 말까지 본인의 거취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좀 시간을 두고 보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네. 박주민 의원도 조만간 의견을 밝히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저울질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수면으로 위로 올라와서 사람들의 가시권 안에 들어온 분은 세 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같은 경우에. 제가 볼 때는 박영선 장관이 출마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여지고요. 앞으로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아직까지 뭐 민주당에서 그렇게 계속 얘기하죠. 제3의 후보는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 뭐 세 분 중 그 가시적권에 들어와 있는 분들 중에 한 분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앞으로의 지지율 추이라든지 박영선 장관이
출마를 계속 저렇게 저울질하고 있고, 또 지지율이 현재로 보면, 현재 상황에서 보면 약간 이제 여당보다 야당이 유리한 쪽으로 지지율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새 여론조사 결과는 그렇게 나왔죠. 그렇죠.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제3의 후보가 등장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제3의 후보에 대해서 전혀 얘기를 안 하고 있지만 아마 2월 말까지 후보를 결정할 것 같아요. 그래서 1월 말 정도 될 때까지 또 박영선 장관이 현재 지지율에서 큰 변화가 없고 반등의 기회가 없다고 하면 또 다른 후보를 차출하는 방안도 고려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됐죠.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진봉의 시사포커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였습니다. 라디오 오늘 1부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할인점보다 더 실속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헌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헌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서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헌마트. 확진자를 간호했다는 이유로 빈집에서 자가격리를 한 간호사, 코로나 의심 증상만으로 최종 면접의 기회를 포기한 취준생, 생업을 걱정하기보단 완치 후 백신 개발을 위해 혈장을 기증한 부부, 확진의 기로에서 확신으로 스스로를 멈춰준 사람들, 고맙습니다. 당신의 확신이 수많은 확진을 멈췄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라디오 오늘 2부 순서 이슈 오늘입니다. 요즘 주변에서 문구점 보기가 참 힘들어졌죠. 예전에는 동네마다 학교 앞마다 꼭 있었는데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기도 했던 그런 곳이었는데 언제부턴가 차츰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추억의 문구점을 살리기 위해서 청년들이 나섰는데요. 레트로플레이 조하준 대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동네 문방구 살리기 캠페인 진행해 오셨잖아요. 네. 네. 참 색다르기도 한데 우선 청년축제 기획단 이 레트로플레이에 대해서 소개를 먼저 해주시죠. 아, 네. 아, 저희 레트로플레이라는 팀 이름은 우선 문방구 캠페인 때문에 생겨났는데요. 저희가 하는 일이 사라져가는 동네 문방구의 부흥을 다시 불러오자는 뜻을 담고 있어서 그것에 맞게 레트로라는 키워드를 붙였거든요. 네. 그리고 거기에 다시 플레이라는 키워드를 붙여서 예전의 것을 다시 재생시키자는 뜻의 레트로 플레이라는 지금의 팀 이름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희 팀의 구성원들은 이번에 저희 도시청년 지역상생 고용사업이라는 것의 일환으로 경북 안동의 한 기업체 일하는 사이로 모인 청년들로 저희가 구성되어서요. 그래서 이렇게 모인 청년들한테 제가 이번 캠페인을 함께하자고 제안을 해서 이번에 레트로플레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이름도 좀 재밌고요. 또 네. 진행하고 있는 문방구 살리기 캠페인도 굉장히 재밌는데 어떻게 우리 동네 문방구 살리기 캠페인 시작하게 된 거예요? 사실 저의 어린 시절의 결핍이 이번 캠페인을 만들게 된 배경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때는 학교 수업이 끝나면 무조건 문방구로 직행했어요. 맞아요. 예전엔 좀 이랬죠. 저도 그랬거든요. 예. 네. 그래서 문방구에서 산 물건들로 문방구 앞에서
뭐 해질 때까지 또는 뭐 엄마가 밥 먹으라고 찾을 때까지 맞아요. 네, 정말 재밌게 놀았거든요. 네, 저녁쯤 되면 그래서 엄마들이 다 네. 나와서 누구야 밥 먹어 막 이렇게 했잖아요. 예, 맞아요. 그때까지 놀았어요. 근데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쯤에 이제 제가 동네를 이사를 가게 됐는데 네. 얼마 안 있다가 그 문방구가 있던 옛 제 동네가 재건축 때문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그게 너무 개인적으로 너무 아쉽고 너무 이제 슬펐던 기억이 있고 지금도 그런데 왜냐하면 제가 또 이제 문방구에서 가장 행복한 유년 시절을 보냈었거든요. 네. 저의 대부분의 이제 행복한 유년 시절의 기억은 그렇게 문방구에서 친구들이랑 보는 시간들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 그런 점들이 너무나 계속 아쉬운 부분으로 남아 있었어요. 뭐 그러다가 요즘에 또 많이 사라져가는 문방구를 보면서 제가 직접 손을 걷어붙이고 나서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동네 문방구에 이런 지속 가능성을 위한 캠페인을 이번에 기획을 하게 된 겁니다. 아마 뭐. 한 30대, 20대 후반부터는 다 이 문방구에 대한 추억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네, 최근에 그렇죠. 보면 문구점이 대형마트나 대형 문구점은 많아졌는데 소형 문구점은 없잖아요. 근데 뭐 네. 갈 일이 많지 않아서 어느 정도 없어졌는지 체감은 할 수가 없는데 어느 정도 없어졌나요? 아, 정말로 엄청나게 많은 문방구들이 지금 사라지고 있고요. 사라져 왔고요. 예를 들면 뭐 2000년대에는 18,000여 개가 있었는데 2016년도 그러니까에는 한 1,900여 개로 거의 절반의 문방구들이 폐업을 했어요. 네. 네, 그리고 현재도 계속적으로 문방구들이 폐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문방구들이 사라지게 된 이유가 첫 번째로 뭐 사람들의 소비 패턴이 변해서 예전 같으면은 문방구에서 사던 학용품이나 물건들을 이제는 대형마트나 뭐 온라인으로 구매를 하고요. 또 2011년부터는 학습 준비물 지원 제도라는 게 생기면서부터 문방구에서 이제 학용품을 구입하는 일이 거의 없어졌어요. 그래서 네. 문방구의 매출이 급감하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제는 좀 그런 부분들이 어려워지면서 버티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된 겁니다. 예전에는 학습 준비물 학교에서 알려주지 않아도 문방구에서 다 알려줬었는데 요즘에는 맞아요. 이런 게 없어졌군요. 문방구 살리기 캠페인이 지난 여름부터 진행이 되어 왔다고 들었는데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네. 뭐 저희가 작년 7월부터 이렇게 구성원을 모으고 캠페인을 진행을 했는데요. 제가 직접 무작정 직접 발로 뛰면서 여기 안동 지역 내에 있는 문방구 사장님들과 이렇게 캠페인을 제안을 드렸어요. 그리고 여러 사장님들과 대화를 나눠보고 저희가 최종적으로 가장 열의가 있으신 평화동의 양반문구 그리고 다래분식 사장님들과 이번에 우리 동네 문방구 캠페인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저희가 비용적인 거는 자선 캠페인이요. 저희가 직접 기획하고 제가 대부분의 비용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방구와 분식집 사장님은 일체의 비용이 들지 않도록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번 캠페인이 문방구와 분식집을 새롭게 리뉴얼을 하고 마케팅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문방구가 이제 아무래도 많이 낡았다 보니까 오래된 시설물들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저희가 새롭게 좀 교체를 해주고요. 그리고 또 청년들의 감각을 살려가지고 재미있는 디자인 요소들을 만들어서 배치하고 또 동시에 실질적으로 문방구에 아이들이 많이 와서 매출이 증가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제공했는데요. 뭐 예를 들면 카페처럼 문방구와 분식집 전용으로 쿠폰카드 이런 제도를 만들었고 또 아이들 손에 딱 맞는 문방구 전용 쇼핑백을 만들어주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현재는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분식집에 새로운 레시피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네. 네, 뭐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인기가 많을 만한 레시피를 만들어서 보다 많은 아이들이 이번 캠페인에 참여하는 분식집과 문방구에 더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든 과정들을 저희 레트로플레이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알려서 여러 사람들이
이번 캠페인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마케팅 활동을 또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SNS로도 네.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이번 캠페인을 하고 나서 아이들이 좀 많이 찾았나요? 네, 아이들도 일단은 많이 좋아하고 네. 사장님들도 굉장히 변화된 모습에 되게 좋아하시는데요. 네. 일단은 뭐 이렇게 언론에서 관심을 저희 캠페인에 관심을 가져주는 것 자체가 성과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처음 캠페인을 시작할 때는 이 정도로 언론에서 관심을 가져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알릴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작년 11월 말에 저희의 이제 이런 아이디어들이 문방구에 이제 막 녹아든 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번 우리 동네 문방구 캠페인을 알 수 있도록 많이 알리는 게 목적이에요. 네. 네. 그런데 이제 현재는 아이들의 방학 기간이기도 하고 또 코로나 여파도 있어서 실질적인 문방구 매출 증가 여부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을 것 같고, 네. 어쨌든 간에 이제 지금까지 굉장히 순조롭게 캠페인이 진행되어 와가지고 나름의 성과가 있었다고 보고요. 네. 제가 생각하기엔 또 진정으로 성과가 되기 위해서는 이번 우리 동네 문방구 캠페인을 이 지자체에서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주고 그에 맞는 지원이 필요한 거거든요. 네. 네. 사실 제가 이번 캠페인을 기획한 목적도 실질적으로 문방구가 자생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관심을 이끌어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지역 문방구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지자체에서 기울여주시면 감사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문방구는 제가 생각하기에 문방구는 우리의 어린 시절 그 자체일 뿐만 아니라 또 현재 자라나는 아이들의 창의성과 사회성을 건강하게 기를 수 있는 뭐 문화 배움터이기도 하고 놀이터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이제 어른 세대들 문방구의 소중한 이런 추억들을 경험한 어른 세대들이 문방구를 뭐 문화재처럼 지키고 아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러한 특별한 장소가 이제 더는 소멸되지 않도록 지자체에서 그리고 이 사회에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요즘 어린 친구들은 밖에 나가서 노는 장소도 많지가 않은데 이렇게 문방구에서 놀면 거기서 또 사회생활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아이들끼리 이렇게 우정도 네, 쌓고 그렇죠. 여러 가지 추억도 생길 것 같은데 들어보니까 조화준 대표님은 서울에서 네. 태어나서 서울에서 자란 서울 토박이라고요. 근데 이렇게 그럼 네, 회사 맞습니다. 취직 때문에 안동에 오시게 된 건가요? 저는 이제 서울에서 회사 생활을 했었는데 네. 이제 어떤 축제를 또 만드는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퇴사를 하고 제가 이제 평생 서울에서만 살았거든요. 그래서 네. 다른 지역에서 살아보고 싶어서 청정지역 프로젝트라는 지역살이 사업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에 참여해서 제가 이번에 안동으로 내려서 살게 되었어요. 어떠세요? 지금까지도 제가 오랫동안 지금 2년 정도 살고 있는데 너무 좋고요. 또 뭐 평소에 또 안동이라고 하면은 사실 피부에 잘 와닿지 않는 지역이기도 했어요. 뭐 그런데 이제 또 살아보면서 점점 더 정이 가는 지역이 되었는데 뭐 제가 이제 제 스타일이 어디든 뭐 이렇게 골목골목을 다 휘젓고 다니는 스타일인데 이런 안동의 지역 구석구석을 최대한 제가 이거 살면서 되게 자세히 보려고 했거든요. 네. 네, 그랬더니 서울에서는 절대 찾을 수 없는 되게 특별한 장소들, 뭐 되게 특별한 카페들, 되게 안동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런 장소들을 제가 발견하는 또 재미를 느낄 수도 있었고요. 네. 네, 그리고 또 서울은 뭐 아시다시피 엄청 차도 많고 사람도 많고 그래서 너무 복잡복잡해요. 그래서 정신이 없을 때가 되게 많았는데 그에 비해서 안동에서는 그럴 일이 또 없고 그래서 또 심리적으로 제가 더 도움이 많이 되었고요. 안동에서 많이 이렇게 적응도 하시고 네. 안동의 장점도 보시고 계신 것 같은데요. 지금 시간이 네. 많이 남지 않아서요. 앞으로 어떤 활동을 네. 또 계획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좀 알려주세요. 사실은 제가 이제 어떤 계획을 말하는 게 제가 말하면 잘 안 되는 그런 징크스가 있어서 네. 제가 자세히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자세히 여쭤보지 않을게요. 네. 네. 일단은 차후에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좀 더 폭넓은 영역에서 조금 더 그런 개인적으로 도전하고 싶은 영역들에 뭔가 이런 시도를 해보고 싶고요. 네. 또 그러면서 이번에 제가 기획한 캠페인을 바탕으로
또 이 사회 전체, 또 어떤 좋은 영향력이 될 수 있는 프로젝트나 일들로 연결을 해보고도 싶어요. 네. 네. 그래서 혹시라도 경북 지역 또는 어떤 지역에서든지 지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획이 필요한 분들이면 저희 레트로플레이 언더바 컴퍼니 인스타그램 계정에 네. 메시지를 통해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또 좋은 일들을 함께할 수 있도록 제가 할 테니까요. 언제든지 또 편하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지역 발전을 위해서 힘써 주시고 계시니까요. 앞으로 좋은 성과 있으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죠.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레트로플레이 조화준 대표였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조진희의 부동산 매거진. 2021년 새해가 되면서부터 적용되는 각종 부동산 관련 정책과도 법률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확인을 해봤는데요. 지난 6일 수요일이죠. 기획재정부에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게 달라졌는지 자세히 알아보죠. LNS 자산운용 조진희 이사와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굉장히 오랜만에 이렇게 라디오 내에서 뵙는데요. 잘 예. 지내셨죠? 예상했습니다. 네. 이번에 또 바뀐 개정안이 있어서 살펴볼까 하는데요. 올해부터 네. 주택을 보유한 채 분양권을 취득한 세대에는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돼서 양도세를 물도록 했는데 일부 내용이 조금 조정이 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월초 이번 연도 초에 이제 그 좀 강하게 나온다고 했는데 이번에 이제 6일날 확정된 건 좀 약간 좀 완화된 상태로 이제 최종 시행령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올 1월 1일부터 그 분양권을 사시게 되면 주택수가 산정이 되니까 양도세를 이제 그 중과 형태로 무시했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기준이 겹치시는 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좀 많이들 난항이었었습니다. 네. 그래서 분양권 취득한 후에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게 되면 양도세, 미가세 혜택을 주겠다라고 해서 좀 더 완화된 규정으로 이제 시행령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택을 3년 이내에만 팔면 네. 세제상 이렇게 뭐 1주택자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기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나야 분양권을 취득할 수 있고 또 분양권을 취득하고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1주택자로 본다는 건데 네.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되는 거니까 포괄 확대된 건가요? 예, 좀 더 넓어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왜냐하면 이제 1년 이상 지나고 나서 이제 분양권을 팔아야 된다, 뭐 3년 이상 또 해야 된다 이런 과정들이 있어서 뭐 양도세 부과 기준을 좀 더 강화시켰다라고 보는데 네. 3년 정도 지나고 나서도 실제 아파트가 지어지지 않는 경우까지 생기다 보니까 네. 이럴 경우 그러면 기존에 있던 주택을 무조건 3년 안에 팔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내가 전세 월세를 또 살아야 되고 이주를 또 한 번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또 발생되는 사태들이 최근 들에 나와가지고 네. 신축 주택이 완공되고 나서 2년 이내까지 세대가 모두 이사한다고 한다면 네. 1년 이상 거주 요건을 갖고 있고 2년 이내 기존 주택을 팔면 주택 요건으로 완화시켜주겠다라고 해서 좀 더 포괄적으로 이번에 이제 내용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을 딱 정해둔 게 아니라 신축 주택이 완공되고 나서 네. 기간을 한 거네요. 그럼 주택이 뭐 짓는데 오래 걸리면 그때까지는 네. 계속 안 팔고 있어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일단 원래는 대부분 이제 일가구 갖고 계셨던 분들이 분양권을 새로 받겠다라는 거는 원래 선의 목적은 새 아파트로 이사 가시려고 하는 분들이 분양권을 받으셨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분 선의의 피해자들을 없애기 위해서 그 목적을 정당하게 하기 위해서 신축하고 나서 들어가는 동안에 또 최근 들어서 집을 팔고 싶어도 안 팔리는 경우들이 생기는 문제점도 있잖아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대 신축주택 완공 후 2년까지라는 시간을 좀 더 연장해 줬으니까 기존에 있는 주택을 2년 안에 팔고 이사 오시면 되니까 좀 더 완화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요. 요즘 주택이 네. 좀 안 팔리고 그렇다고 하는데 그러면 네. 주택은 네. 내놨는데 계속 안 팔리면 이건 어떻게 돼요? 그게 제일 문제가 되죠. 네. 그래서 처음에 그 무조건 뭐 그 기존 주택 1년 안에 팔아야 된다. 안 그러면 대출금 회수한다. 뭐 이런 어떻게 보면 정부의 강압 같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네. 근데
비과세 혜택을 못 받으시는 거니까 네. 2년 안에 무조건 파시려고들 하실 거고 만약에 정말 그 죄송한 일이지만 어떤 상황이 발생이 돼서 네. 도저히 안 팔린다는 양도세 중과를 받으셔야 되겠죠. 아, 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군요. 그렇죠. 예. 2년까지 안 팔리기도 하는지는 제가 잘 몰라가지고 알겠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막 부모님이랑 합가를 하거나 네. 뭐 갑자기 돌아가시거나 이렇게 돼서 상속이 될 경우에는 어떻게 네. 되나요? 이 그 새로 받게 되는 그 분양권은 입주권이 돼서 이제 주택수로 산정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서 합가를 하는 경우나 그다음에 상속된 경우에는 양도세 비과 특례를 만들어서 예외 규정으로 적용하도록 그렇게 이제 결정이 되었습니다. 조정적 네. 경우에는 이렇게 예외 적용을 두는 건데 조정적 네. 경우에는 또 특례 적용 또 네. 예외가 되나요? 예, 특례로 이제 할 수 있는 경우가 이제 딱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 학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모님들이 이사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특목고라든가, 뭐 국제학교라든가. 그래서 이제 네. 그리고 또 아버지가 어머니가 이제 회사를 옮기셔서 지방으로 전근을 간다거나, 그래서 말 그대로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그 지역으로 이동을 하셨을 때는 그때 1주택 1분양권을 갖고 계신 분 같은 경우는 이 양도세 중과를 좀 벗어날 수 있게끔 좀 완화시켜 주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또 올해부터 공시가가 시세 90% 가격으로 적용이 돼서 양도세뿐만이 아니라 각종 뭐 세금이 다 오르게 되는데 네.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 기준도 좀 알려주세요. 네, 그러니까 공시가격을 저희가 이제 시세의 90%라고 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6억짜리 금액의 아파트가 뭐 5억, 그러니까 그 4억 8천 대 가격까지 되는 경우냐라고 이제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계산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세금 구간이라는 게 가장 중요했는데 9억 미만, 그러니까 9억을 포함하지 않은 가격의 아파트는 2030년도까지, 그 다음에 15억 이상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2025년도까지 네. 공시가격이 이제 시세 방향의 거의 90%까지 가까운 가격까지도 적용을 시켜서 이제 세금 부과를 하시겠다라는 게 이제 정부의 입장인 거고 9억 이하의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은 좀 속도를 조절하면서 예외 규정을 좀 더 만들어보고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한 다음에 현실 가격으로 만들어내겠다라고 해서 이번에 이제 일괄적으로 다 과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고가 주택에 대해서 좀 더 세금을 물게끔 하는 현실 세율을 적용했다 이렇게 이제 내용이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9억 이하의 주택에 네. 대해서는 시간이 좀 시간을 벌었네요. 그렇게 봐도 예, 그렇죠. 되겠네요. 네. 예, 예. 그러면 통상적으로 현재 산정되고 있는 공시가격 시세 기준으로 볼 때 어느 정도 선이라고 봐야 되나요? 예, 이제 공시가격 중에서 이제 공정가액까지 포함해서 그 과세되는 거를 이제 감하고 보면 통상적으로 시세의 거의 50%대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내가 10억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세금부과 기준으로 5억이 되니까 네. 종부세 대상이 되는 6억 계산이 안 되시는 경우들도 많고 그래서 거의 그 작년에 좀 반발이 많았던 경우가 시세의 거의 70%까지 적용됐던 지역이 좀 몇 군데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대부분은 한 50% 정도 선에서 산정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또 이번에 한 방송 토론에서요. 기존 네. 임대주택 사업자가 종합부동산세를 한 푼도 안 낸다고 하는 내용이 나왔더라고요. 예예. 예. 임대주택 사업자는 다주택자인데 종합부동산세를 네. 한 푼도 안 내나요? 원래 이번에 이거를 이제 공론화시키지 않았다고 한다면 일반인들은 거의 몰랐을 뻔했죠. 네. 근데 이제 저희도 그 내용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니까 이번 정부 초기에 임대사업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때 그때 당시 신고할 때 각 금액 자체가 6억 이하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지 6억 넘는 아파트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는 어떻게 보면 기획재정부 담당에 좀 미스가 있었다라고 이제 얘기들 합니다. 그래서 네. 그때 당시 기준으로 해서 신고가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문제는 지금 이제 지금 이제 정부가 거의 3년째가 돼가고 있는데 그 3년 사이에 오른 아파트 가격이 적게는 60에서 뭐 2배, 3배까지 오른 아파트들도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그때 당시 신고가격이 6억 이하였다 보니까 이 주택들이 종부세 대상이 전혀 안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땐 당연히 들어가는데. 당연히 내야 되는 경우죠. 그래서 이제 경기도가 그게 그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어떻게 보면 뭐 지금 100채 갖고 있는 사람, 뭐 20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 종부세 하나도 안 내고 아파트는 그 사이 두세 배까지 뛰어가지고 재산은 늘어났는데 이거 세금도 부과하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번에 문제가 됐던 거죠. 그러니까 합산 가격이 아니라 한 주택당 6억 이하니까 그렇죠. 하나도 안 내게 되는 거죠.
거군요. 하나도 안 내는 거죠. 합산해야 되는데 잘못된 거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상 여기까지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아요. 말씀 고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LNS 자산운용 조진희 이사였습니다.